중국의 선종 기록에는 동산 스님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이 동산양계 선사와 동산수초선사다. 본책에 등장하는 분은 동산수초선사이다. 동산수초선사는 5대에서 송초에 걸치는 910년에서 990년까지 사신 분이다. 16세에 출가하여 처음에는 유를 연구하였으나 뒷날 운문문헌 선사에게서 지도받고 깨달아 법제자가 되었다. 948년부터 호북성 양주의 동산선원에 머물며 후학들을 지도하였기에 동산선사로 불린다. 본칙.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스님이 동산선사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강설. 불교 수행의 목표는 성불 즉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처란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은 수행자가 짊어진 짐이다. 이 짐은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수행자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목숨을 던져 이 의문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선어록을 보면 바로 이 의문을 선지식에게 질문한 것이 가장 많다. 스님들이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몰라서도 아니고 선원의 불상이 없어서도 아니다. 오직 어떤 것이 부처란 말인가? 이렇게 의심해야 한다. 그 의심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옛 어른들의 답이 폭풍처럼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 본칙. 동산선사께서 답하셨다. 삼배세근이니라. 강설. 동산스님은 성관과 같이 답하셨다. 그것을 따라잡으려면 귀신을 때려잡는 솜씨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일설의 호북성은 삼배의 특산지라서 누구나 삼배옷을 입었다고도 하고 또 삼배세근이면 한벌 옷을 지을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삼배세근을 저울에 달아서 평생을 들었다가 놓기를 되풀이해보라. 삼배옷 이리저리 살피기를 백년을 해보라. 동산스님과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불교의 모든 해결책은 한결같다. 밖으로 내닫는 것을 그치고 돌이켜봐야만 하는 것이다. 송. 금까마귀처럼 급하고 옥토끼처럼 빠름이여. 멋들어진 응대니 어찌 이에 가벼이 받음이 있겠는가. 강설. 동산선사는 즉각 삼배 세근이라고 답하였다. 그 신속하고 딱 들어맞음을 해와 달의 신속함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느긋한 비유라고 할 것이다. 얼마나 멋들어진 응수인가.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러니저러니 하며 헤집어놓아 가벼이 만들어버리는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눈 밝은이라면 알 터이다. 송. 현상적인 것을 들어 근기에 맞췄다고 동산을 파악한다면 절름발이 자라와 눈먼 거북이가 빈 골짜기에 드는 벽이로다. 강설. 삼배 세근이라는 말을 그냥 삼배와 세근에 떨어져서 현상을 빌렸느니 사물을 가져왔느니 하지만 그래서야 어디 동산선사의 그림자인들 보겠는가. 그런 견해는 마치 온전치 못한 자라와 거북이가 빈 골짜기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니 어느 세월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는가. 송. 꽃도 수북하고 비단도 수북하며 남쪽에 대이며 북쪽에 나무로다. 강설. 이 구절은 설두스님께서 스승 지문 광조 화상의 일화를 가져온 것이다. 어떤 스님이 지문 화상에게 물었다. 동산선사께서 삼배세근이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꽃도 수북하고 비단도 수북하다. 모르겠습니다. 남쪽에 대이며 북쪽에 나무니라. 지문 화상에게 질문을 했던 스님이 다시 동산선사께 찾아가 그대로 전했는데 동산선사는 대중들에게 말하겠다고 하며 답을 미뤘다. 법상에 오른 동산선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밝혔다. 말로는 현상적인 것을 펼칠 수 없고 대화로 상대를 지도할 수 없다. 말을 따르는 자는 죽을 것이고 글귀에 걸리는 자는 헤맬 것이다. 할 말을 다 끝낸 줄 알았더니 설두 노인네가 자비심이 지나치다. 이처럼 자신의 스승과 동산선사의 자세한 부연 설명까지 가져왔으니 말이다. 송. 이로 말미암아 장경화상과 육환대부를 생각하나니 웃어야 옳지, 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줄 알았구나. 강설. 설두 노인네는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나 보다.
육한대부와 장경화상의 일화까지 인용하고 있다. 육한대부는 남전선사의 속가제자이다. 육한이 선주 관찰사로 있을 때 스승 남전선사께서 입적하신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남전선사의 영전에 이른 육한이 껄껄 웃자 원주 스님이 말했다. 큰 스님과 대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어찌 곡을 하지 않고 웃는단 말이오? 한마디 한다면 곡을 하겠습니다. 원주가 말이 없자 육한이 소리내어 울며 말했다. 아이고, 아이고. 스승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구나. 뒷날 장경대한 화상이 이 얘기를 듣고는 평하였다. 대부가 웃었어야 마땅한데 곡을 한 것은 옳지 않다. 참 멋진 말이다. 그러나 곡을 하건 박장대소를 하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괜스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그 부스럼 덮느라고 바쁘다. 그나저나 이 영감님이 어쩌자고 이리도 말을 많이 한단 말인가? 송. 즉. 강설. 아하. 영감님이 비장의 무기를 잃지는 않았구나. 이전에 모든 것을 말끔히 청소하는 멋진 빗자루를 쓸 줄 아는구나. 즉. 이 한마디로 빚을 갚는구나. 과연 그럴까?